발언에 앞서 지난 3월 1일 105번째 3.1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온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애국지사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독립유공자와 보훈단체 관계자, 그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방세한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광주의 일꾼,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권 회복과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의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없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으며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방세한 시장님께 경항 근린공원 명칭 변경과 관련한 절차상의 문제와 공원 명칭 변경의 재검토를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1월 15일 경안 근린공원 명칭 시민 공모 공고를 진행해 19일까지 5일간 접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후 광주시는 2월 말 공모에 접수된 공원 명칭을 안건으로 광주시 지명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안 근린공원의 명칭을 경안시 호국보훈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가결하여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 절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과정에서 행정 추진상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광주시의 공모 기준을 살펴보면 이미 사용 중인 명칭은 제외하려는 것으로 보였으며 호국과 보훈, 역사적 의미를 담은 명칭으로서의 변경 의지가 강하게 묻어나 있습니다. 또한 공모 기간은 단 5일간으로 비교적 짧아 시민들의 공모 참여도 총 3건 정도로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등과 같은 별다른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서면으로 지명위원회를 개최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경안근린공원은 1959년 현충탑 설치, 1974년 최초 충원공원으로서의 도시계획 결정, 1977년 경안공원, 1999년 경안근린공원으로서의 변경되는 정비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고, 최근 2023년에는 경안근린공원 주차타워 조성사업까지 긴 세월 정비에 정비를 거듭해 중심 근린공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안근린공원은 광주 구도심과 광주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지 사이에 위치해 있는 도심지 공원으로 유아들을 위해 유아 숲 체험관과 열매 학습장이 있고 학생들과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다목적 운동장과 농구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여름에는 물놀이 분수대가 있어 일시적인 물놀이 시설이 되기도 하는 시민의 여가 휴식 공간입니다. 본 의원은 그럼에도 이처럼 시급하게 호국보훈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라는 것이 보편 타당한 것인지, 공론화 과정 없이 중요한 사안의 심의를 서면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명칭 변경으로 인한 법령상 문제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생각이며, 광주시가 이러한 절차를 잘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근린공원의 남한산성에 위치한 항일운동 기념탑까지 이전해 호국보훈 테마의 공원으로 변경할 경우 도심지 내 경건한 분위기로 공원이 조성되어 다수의 시민들이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 휴식하는 근린공원의 역할이 퇴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재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추진 중인 중앙공원과의 연계성을 검토해 광주 시민의 제대로 된 여가 휴식 공간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용자 중심의 공원 마스터 플랜을 세운 다음 공원의 명칭, 테마 등을 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민들의 문화, 역사 문화 향유권 제공과 미래 세대에게 역사적 교훈과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공원의 조성 취지는 동의하지만 경안동 전체를 관리하는 경안동장에게조차 알리지 않고 진행된 지명위원회 서면 심의 결과를 철회해 주시고 주민공청회, 간담회 등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의 쉼터인 경안근린공원 명칭을 변경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영원히 되새기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